그리고 요즘에 이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 그리고 학습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학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인간의 multiple intelligence,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intelligence 하면은 주로 academic situation에서 언어적인 지성, 그 다음에 수리적인 지성,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능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져 있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게 이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오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IQ 검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 하워드 가드너는 이런 일률적인 어떤 IQ 지능 검사가 사실은 더 많은 지능을 소화했다 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7가지의 멀티플한 인텔리전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다중지능을 자기의 끼와 좋아하는 선호도, 그리고 능력, 그 인텔리전스의 그 레벨에 따라서 다양하게, 끼를 살려주고, 다양한 그 직업을 선택하게 해주고, 다양한 학습 효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학습 효과라, 일단 배우는 사람도 편안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7가지의 그 인지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우선 언어 인지가 있습니다. language. 그래서 학습자는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linguistic cogni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수학적인 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theoretical, 그 다음에 logical 하면서 수학적인 mathematical한 intelligence가 강한 사람은 수학과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인 인지,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 공간적인 인지를 잘하는 사람은 비주얼한 어떤 비주얼 퍼셉션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딱 보면서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그 가늠을 하고요.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볼수 있죠. 그다음에 몸 운동, 그러니까 body and kinesthetic 의 어떤 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움직임과 운동 능력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다. 우리 올림픽 게임에 승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운동 인지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포츠로 대성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인텔리전스라는 거죠. 옛날에는 학습하는 것에만 인텔리전스라고 했는데 이런 몸을 잘 활용을 해서 자기의 신체적 능력을 남들에게 훨씬 훌륭하게 비추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인텔리전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음악과 리듬의 인지가 있습니다. Music and Rhythms의 코그니션이 있는데요. 음악과 챈트를 즐기는 능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인간 관계 인지라고 해서 interpersonal cognition, intelligence가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설정을 잘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즉,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활동성 있고 대인관계 있다라는 사람이 interpersonal intelligence가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성적이면서 굉장히 혼자서 공부하고 사색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intrapersonal, 자기 내적인 어떤 지성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있죠. 혼자서 일을 즐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통 intrapersonal intelligence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얘기하는 일곱 가지의 multiple intelligence는 굉장히 우리의 지성의 어떤 범주, boundary하고 어떤 능력을 확대해주고 심화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교사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다중인지 이론에 맞는 수업이겠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이럴 때는 보통 task based
러닝 프로세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트라퍼스널한 사람은 혼자서 주로 리서치를 하는데 그다음 인트라퍼스널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인터뷰를 많이 한다거나 또 굉장히 비주얼한 것이 강한 사람은 보면서 비디오를 찍는다거나 현장을 많이 사진을 화해서 그걸 갖다 학습 자료로 하고 머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학습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또 어쿠스틱한 사람, 즉 어리블하고 어쿠스틱한 사람들에게는 듣는 것, 노래라든지 챈트라든지 어떤 그 강연 같은 걸 주로 서베이를 해서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적인 어떤 논리를 많이 이용한다든지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랭귀지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그런 것을 언어를 감각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무슨 운동과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칠 때 운동을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움직이면서 챈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seven intelligence들을 multiple intelligence를 사용해서 가장 쉽게 영어의 어떤 어려운 그 관문을 쉽게 통과를 하면서 학습의 흥미와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동기부여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우선 동기부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잘해야지 하는 어떤 내가 스스로 그냥 왠지 좋아. 이거 너무 좋고 하고 싶어. 이런 게 있고요. 반면에 나 이외에 외적인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즉 사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교사가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나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데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어떤 학습 동기부여를 굉장히 주는데요. 본인이 내적 동기부여가 강하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자 자신이 항상 동기부여가 많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굉장히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고 도전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강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무척이나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다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부모나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걸 잘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건 너무 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즉각즉각으로 반응 올 수 있는 서로 인간관계에서 반응을 주고받을 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급 규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 규율은요, class discipline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Class discipline은 어떻게 규율을 세워서 학습자들의 행동을 조종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규율은 우선 권위주의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규율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적인 건 하면은 authoritative 한 것이고 권위 있는 하면 authentic 한 것이죠. 그래서 authentic한 권위 있는 규율과 권위주의적인 authoritative 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즉 권위적인 규율은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처벌할 수 있다거나 또 규칙과 원칙을 의해서 혼낸다거나 처벌한다거나 점수를 나쁘게 준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석 배치도 굉장히 일렬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을 선생님이 다 교사가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권위 있는 것은 컨트롤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상은 컨트롤을 하는데요.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학습자들의 의견을 묻고 질문을 자주 주고받는 그런 굉장히 부드럽고 프렌들리한 교사이지만 역시 교사는 규율하고 원칙을 내세우면서 너가 이렇게 있게 한 것은 너가 스스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퍼니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있으나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런 규율이 왜 강압적이지 않고 정당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충분히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조율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의 어떤 그 처벌을 어겼을 때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의 많은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주시시키고요. 그것을 실행을 한번 하겠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처벌이 너무 강력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권위 있는 규율은요, 디스플린은 학습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problem solving을 하려고 노력하는 교사의 입장에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교사에게 그 권위를 덜 주는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방임적인 규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차별적인 규율이 있는데요. Indifferent discipline이 있겠는데요. 자유방임적인 어떤 규율은 교사가 교실에서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고 학습자들이 사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사들은 학습자의 친구처럼 역할을 하고 그들의 감정과 어떤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위에 있는 어른이나 명령이나 지시를 하고 강의를 하는 상황보다도 평등한 관계에서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항상 들어주고 그들에게 더 말을 많이 시키는 그런 자유방임적인 규율이 있고요. 이런 때는 교사를 어떤 높이 평가하지만 교실에서 많은 학습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우선 교사를 일방적으로 하시를 잘 않고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문제를 깨달아내고 스스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다 학생들이 거의 일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 교육은요, 조금 다릅니다. 즉, 교사는 학급에서 어떤 수업을 주도해야지는 대해서도 큰 관심을 쏟지 않아요. 즉, 예를 들면 학습의 목표나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마다, 학습마다, 학습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유방임적인 학습의 목표는 있지만 규율이나 어떤 처벌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학급에서 어떤 수업을 주도하고 학습 목표라는 것이 전체적인 학급은 일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그룹 활동을 통해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율이 없고요. 그 다음 수업 준비도 따로 교사는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오면 그걸 옆에서 가이드 해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학습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헬퍼,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 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자의 스타일과 학습자 간의 차이를 존중해라. 만약에 내가 40명의 학급 학습자가 있다면 40명의 학습자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분명히 인지를 하고 수업 계획을 짜되 개개인의 individuality, 그다음에 difference 자체를 인정을 하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학생은 학급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르다. 이 다른 것은 우선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어린이, 10대,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어린이 0세에서 12살까지의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고 또 촉각들에게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걸 얘기했죠. 또 13세에서 17살 티네이저들의 학습자들에게는 정체성의 확립시기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의 민감기다. 그리고 동료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사가 일방적으로 칭찬을 해주거나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학습 분위기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칭찬을 해주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18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본다면 성인에게는 이미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원숙함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학습자인 대신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그 대신 또 길들어진 나쁜 습관 같은 것을 일일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유창성이나 유연성 그리고 어떤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준에 따른 학급 관리의 차이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어서 그 레벨에 맞춰서 학습 액티비티를 굉장히 달리 할 수 있고요. 또 학습 스타일에 따른 어떤 차이는 시각적인 학습자냐, 어쿠스틱한 청각적인 학습자냐 또는 동적 액티비티 앤 키네스틱
학습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학습 방법과 목표와 액티비티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하워드 가든의 이론에 대해서 일곱 가지의 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적인 동기부여가 있고 내적인 동기부여가 있는데 학습자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한다면 가장 좋으나 외적인 동기부여는 가장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 규율의 양상은 어떤 권위주의적인 규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위 있는 규율이 있고 자유방임적인 규율과 무차별적인 교육 이런 것이 어떤 하나의 디스플린으로 네 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유니트 2의 섹션 3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학습의 효과가 좀 있으셨는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